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가격 하락폭이 아직은 2021년 4사분기 수준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2022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던 수준까지는 하락 속도가 아직은 나지 않고 있긴 합니다. 부동산의 비밀TV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부동산 하락이 가속도가 붙으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쏙쏙 변화는 감지가 됩니다. 직접 체감하는 이야기부터 하면 첫 번째 영끌종 매물이 살짝 시장에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인데 갭투자를 하셨던 매물이거나 아니면 또는 1주택 갈아타기 하느라 오히려 영끌족이 돼버린 분들이 제게 집 좀 팔아달라며 다시 연락이 옵니다. 제 개인적 체감일 뿐 전체적인 서울의 모든 영끌족 매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까지는 제 스스로도 경계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 채에서 7만 채 후반에서 요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사실상 통계 시작 이후로 가장 매물이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통계상에도 집을 팔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비도 기존의 영끌족이었던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부동산 하락의 속도가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제 체감으로는 영끌족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가격대가 손절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에 영끌로 샀던 매물이라면 10억 5천만 원 내지는 11억 정도의 아파트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손해보고 팔 수는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억의 아파트를 영끌해서 사고 현재까지 유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그리고 뭐 처음 입주할 때 새로 산 가전제품이나 뭐 갭투자로 영끌하셨던 분들은 간단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동안에 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용을 내가 산 10억에 더하기를 한 가격으로 시장에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5천만 원 내지는 11억에 매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9억대에서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대기를 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게 거래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흔히 하는 실수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매도할 때 제가 앞서 말한 방식의 계산법으로 매도 호가를 산출하고 집을 팔려고 합니다. 즉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 남들이 내 집을 사고 싶어하는 가격, 요게 아닌 내가 꼭 이만큼만은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일단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감하게 집값을 확 낮춰서 파는 분들한테 매번 밀리는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입니다. 아무튼 영끌족 분들이 아직은 손절까지는 감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부동산 2차 하락에 가속도가 붙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영끌족 매물이 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 선거에 따른 기대감이 높습니다. 청약 영끌족 분들이 은근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거 전에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라도 반드시 부동산 부양책을 한번 내놓을 거다. 그때 팔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안 되는 자본 상황인데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느라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요걸 풀어주니까 일반 분양을 낼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실거주 의무는 아직 안 풀렸던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안 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청약 영끌족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올해 결국은 전매 제한 풀어준 것처럼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도 풀어줄 거다. 요런 기대감이 과감하게 어떤 배팅을 하는 그런 힘을 보탠 겁니다. 마치 도박하듯이요. 입주할 때쯤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분양권 프리미엄을 몇 억 챙겨 보려고 하다가 한마디로 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도세 같은 걸 전혀 머릿속에 두질 않습니다. 단기 매도일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이익이 적을 텐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제가 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게 있었냐고요. 눈 동그래지면서. 자기는 분명 이거 12억에 분양을 받는데 나중에 이게 15억이 가서 팔면 3억을 단기간에 벌수 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 요거는 뭐 제외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이자 이런 거, 이렇게 단순한 계산법만 알려준 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더니 뭐 그냥 사람들이 다 그런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상승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것만 생각하고 막 덤벼든 결과입니다. 제2영끌족들이 큰일 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매매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지금의 시장 상황은 2021년 겨울이랑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2021년은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신고가가 갱신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직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아파트, 요거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디에도 쉽지 않았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한여름이 지나고 나서 매수 문의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가을 요때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던 구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매수 문의는 줄었지만 거래는 종종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간에 일어났던 거래가 최고가 갱신이 대부분이었고, 그때 거래됐던 그 가격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그러면 부동산은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었나? 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은 바로 집을 사고는 싶은데 내가 본 집이 이게 마음에 들고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포기하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 부쩍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나 그래프로도 설명이 안 되는 현장에서만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 정점의 가격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게 그냥 올스톱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겨울 시즌에는 제 주변의 부동산 사장님들의 입장을 보면 그 당시에는 반신반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0% 정도는 봄이 되면은 좀 풀리겠지. 다시 집 사러 몰려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고, 나머지 50% 정도는 아, 이제 끝났구나. 이 가격은 아무리 영끌을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봄 시즌에 대한 어떤 성수기 기대감이 약간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 그러니까 IMF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에 이어서 큰 폭의 부동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마치 지금이 2021년 겨울 요때 느낌이 납니다. 2년 전 그때 반신반의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분위기가 현장에서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매물 어디가 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서울에서 집을 팔겠다는 매물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강북 3대장인 마용성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부동산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곳들입니다. 서울 외곽보다는 지금 현재는 알짜지역 매물이 오히려 아파트 매물이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시사하는 부분이 좀클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매물이라는 거야, 팔리기 전 이전까지는 언제든 집주인이 그냥 걷어들이면 끝나는 거고, 뭐 정부에서 둔촌주공 살리기 2탄을 실시할 경우 상황이 조금 더 급변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을 잘한다는 지역의 사람들이 평균보다 늘어나는 매물량을 보인다라는 거는 일단 내 머릿속에 킵을 해둬야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송파구는 올해 초에 3,500여 건이었는데 매물이 아파트 지금 현재는 5,700건 정도로 64%가 늘었습니다. 이거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강남구는 올해 초에 4,000여 건 매물이 있었는데 현재 6,800건 정도 됩니다. 요게 한 70% 정도 매물이 늘었습니다. 평균보다 높아요. 부자들이 지금 현재 집을 팔고 싶어 한다. 왜 그럴까? 그 답은 각자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